드디어 바나나 브레드를 만듭니다. 제유튜브에서 본 바나나 만들기 영상만 한 바나나 빵 만들기 영상만 한 2천 가지가 되거든요. 나도 만들어 보려고. 150도로 해놓습니다. 야, 죽어가는 바나나가 있어서 이걸로 만들었네. Let them dying on purpose. 먼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목숨이 단 버터 3분의 1컵 버터랑 바나나를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Butter 녹이는 걸까? Oh my god, this looks so weird. 그래서 렌즈 돌렸어요, 급한 대로. This feels right. This is what I needed to do. 1 teaspoon. 어? It's like, why does it have a piece? That's weird. Baking soda 1 teaspoon. So that. Ooh, sugar party. Okay. 바닐라 시럽이라고 해야 되나? Extract. This does not smell good. It's a mess in here. Everything is like so messy. Flour is raw. Please cook fully before enjoying. We got you. And then the beaten egg. I think this is my favorite step of. 호두도 좀 넣어주고. I don't know how much we want it. More. The more the merrier. 뭐 초코칩도. Fill half. Now we're gonna put a banana in the middle. 이제 만든 믹스를 오븐에 넣어주면 됩니다. 한 시간 있다 만낭. Turn it off. Oh, I think we. It kind of looks too baked. 한 시간 좀 넘게 구워서 생각보다 너무 잘한 것 같아. 처음 만들어봐요, 바나나 브레드.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좀 크리스피하게 났어. 설렌다. 잡고 뒤집어 볼까? 된다 된다. 김이 모락모락. 성공. 여러분, 알고 보니까 집에서 한 지금 운전해서 2분만 거리에 홈데포가 있어서 식물 사는 게 목표고 지금 몇 주 만에 밖에서 나왔어요. 거의 이사하는 날 빼고는. Is that the light? Uh-oh. 띠로리. 지금 도착했는데 줄이. It's so sketchy. It's like. 사람이 너무 많아요. 토요일 아침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만에 결정한 외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6시 49분. 너무 이른 시간이죠? 2차 도전입니다. 맞아, 7시였는데 열자마자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6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식물을 사겠다는 열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정신 차리고 가볼게요. 잠을 못 들겠어. 자, 그럼 이 아침부터. 화이팅! Here we go, round two.
I want to buy vases too. Okay, I did not expect this to be this big. Ah! I want to buy everything. Oh, but they're on this thingy, so if it's not on there, it's like... Say it to me. Can I do thi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Elevator 기다리는 중인데. 감격.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 보람이 있지. 무럭무럭 자려렴 얘들아. 제가 지금 뭘 잔뜩 속도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실벽뿐만이 아니라 벽이 다 너무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분위기 너무 침침하고 그런데 wall art를 만들어볼 겁니다. 어린이들 용 같은데 처음 해보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계획이 뭐냐면 미니멀리스틱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몸 라인을 하나 그려줄지 아니면 얼굴에 옆 라인을 그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을 거침없이 그려갑니다. 그 영상 사람들이 저 이 옷, 이 티셔츠 좋아한다고 그러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제일 편한 옷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니면 허리선부터. 요 정도만 해야겠어요. 몸에 더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좀 보이는 것 같다. 긴장되는 순간. 지금 이 조용한 평화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던 게 다 완성하고 자 이뤘어 하면 딱 보여주려니까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어요. 손 하나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붓을 안 치우고 있다가 이 그릇에서 떨어지면서 종이에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많이 튀진 않았는데 하나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어깨를 초록색으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액자에 담으니까 확실히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유를 위한 조금 포토슛 하기 위해서 세팅 중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함께하는 겟레디. 쿼런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촬영할 게 몇 가지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장솜에다가 이게 로즈워터 같은 거거든요. 로즈워터를 듬뿍 적셔서 그 전날에 메이크업이 남았다든지 먼지가 생겼다든지 하는 거를 다 다음절 연장을 한 상태라서 화장을 안 해도 좀 이미 화려해요. 재밌어서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계약상 브랜드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제가 너무 애정하는 비타 세럼이에요. Guys, LA i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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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이것도 엄청 유명해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시겠죠? 기초는 아무거나 막 바르는 스타일이라 아 참 이거 아침에 달고나 커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면 눈썹을 먼저 해줄 건데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 결을 한 번 다 잡히나요? 브러쉬? 나 있는 모양대로 그다음에 꾹꾹꾹 동생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친동생이 알려준 팁이라고 무조건 빗으라고 걸어서 문을 열어두고 컨실러로 그냥 어두운 데만 좀 해주는 편이었는데 어저께 이 블렌더를 어저께 새로 샀어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으로 발라볼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즈워터 엄청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이 짰어. 일단 이것과 이 스킨베일 반반 섞어서 그냥 쓰는 편이에요. 저기 덕지덕지 한 새 블렌더에 로즈워터를 팡팡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실 블렌더를 제가 안 써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까먹은 게 하는 게 바세린을 입술에 듬뿍 얹어놓는 거예요. 쉐딩을 코는 크림 타입으로 하고 광대는 파우더 타입이었는데 이유는 딱히 없어요. 브랜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화장품을 저는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 너무 많이 나왔어. 광대로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막 문질러주는 편이에요. 아직도 너무 잘 모르겠어. 어떤 거 촬영하고 나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코가 막 제가 쉐딩을 완전 이렇게 핑크빛 나는 하이라이터를 코끝에만 쉐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 쉐딩을?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1초 만에 보여주지. 이렇게 해도 되나? 파우더를 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줄 거예요. 좀 작은 갑자기 사람이 생기가 확 도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쉐딩을 갈 거예요. 쉐딩도 아까 같은 붓으로 좀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부드럽게 블렌딩. 나 맨날 이러는데 모르고 붓 중에 하나를 성윤이 걸 들고 온 것 같아. 미국 올 때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아침에 생기다가 같이 챙겼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동생아. 고생이 많다 내 동생 하느라고. 화장이 벌써 거의 끝난 느낌인데 오늘은 심심하니까 겟레디 하는 김에 섀도우도 합시다. 자주 쓰는 팔레트는 이런 누드톤. 오늘은 살짝 이런 주황빛 느낌 나는 것도 하고 싶어서 이 색깔로 갑자기 의도치 않게 컨셉이 뚜렷한 메이크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걸로 화장하면 약간 나 화장했는데 알아보겠어? 이런 느낌이고 여긴 이렇게 나 화장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근데 5초 만에 바로 적응됐어. 좀 진해도 좋은 것 같아. 이거랑 이거를 살짝 섞어볼까? 되게 진한데?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건너간 걸로 이렇게 아이브로우 펜슬 같은 게 있으시면 이런 걸로 아이! 너무 진해. 애교살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려주시고요. 저는 눈꼬리가 되게 올라가는 편이라 이렇게 열어두고 하는 편. Last but not least, 제가 매트한 누드립을 되게 좋아해서 아까 남아있던 로즈워터로 각질을 제거해줬어요. 입술 되게 빨개져서 문질러가지고 맨날 쓰는 내 사랑 립 이런 거 뭐라 그래? 립라커? 조금 더 연한 톤으로 입술 끝을. 저는 무조건 풀립 아니면 오버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저는 머리를 하고 돌아올게요.